자, 영상 하나 볼게요. 엠핑신! 안고 그럼이야! 여기가 소속의 후배야! 이 엠핑신아! 중계차도 안 갈 거야, 중계차도? 너희가 무슨 소리 들었는지 가서 이야기해! 저분 나쁜 놈! 부장한테! 백란도들이 방송 못 내겠다고? 얘라이트 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아. 니네 살인자, 이 새끼야! 엠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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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 이 새끼들아! 박대 기라이게 쏜다! 너희들도 언론인이야! 국민들 앞에 나서지 마라! 국민들 앞에 나서지 마! 정부 앞에부터 쓰레기 들여야 되는데. 개개새 이름 날고 밖에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가 아니야, 임마. 웃기지 마! 권력이 아무나. 그러다 애치고 공장 다니는 기술 배워서 먹고 살아요. 이게 이제 시민들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저희가 찍은 게 아니고. 저도 몇 개는 봤는데, 뭐, 아주 오늘은 뭐, 제대로 나오네요. 그 MBC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그래서 중계차가 못 오고, 중계차를 멀리 대놓고. 숨어서 했어요. 네, 중계차를 멀리 대놓고, 중계차 안에 있는 장비를 어떤 건물에 올려 보내가지고, 거기서 몰래 찍었어요. 그래서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 무너지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나는 잘렸으니까, 예? 오히려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분들 중에 그, 사실은 파업에 동참했던 분들 많이 남아있거든요. 엉뚱한 부서에 가 있어서. 다 그치? 남아있죠. 예. 그 양반들이 저거 보면 이제 마음 찢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제가 후배들을 만나요. 자주 보는데, 그 후배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제가 지금 개인 자영업을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스피커를 만드시네. 예. 장사 잘 된다고 해요? 잘 되진 않는데 뭐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근데 네. 선배가 하는 사업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뭐 잘 되면 형님 안 돌아오실 거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건 안 궁금하고요. 근데 그 양반들이 그 이 몇 년 동안 계속 겪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을 겪었대요? 이게 KBS하고 MBC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요. 네. 이제 KBS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 그 시스템은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KBS는 이사회라는 주주가 있고 MBC는 방문진이라는 똑같은 이제 주주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을 청와대가 보냅니다. 일단 그렇죠. 예, 그러면 네. 그 이사장들이 사장을 임명하죠. 예. 물론 사장도 청와대에서 이제 보내지만 예.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KB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인호 교수님 뉴라이트 님자 안 붙여도 돼요. 예, 뭐 MBC는 고용주 씨 예. 그 불임 사건 때 검사했었고 이 악명 높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이런 예. 분들이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좌파다? 그렇죠. 예, 문재인 공산주의자다라고 공산주의자다. 그런 발언으로 좀 유명해졌죠. 그 양반이 얼마 전에 그 우리 저 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이 MBC 요런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게 뉴스가 이렇게 개판된 거에 대해서 사장하고 보도본부장 불러서 따지자 그랬더니 고용주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촛불 집회 보니까 전부 다 민노총하고 그 전교조에서 동원한 거더라. 거기 시민 없더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MBC를 움직이는 거죠. 예. 어떻게 MBC나 KBS가 그런 소위 이제 이사장들이 와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종편 뗐지에서 알바를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잠깐 볼까요?
개헌 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헌 준비와 시급한 국정과제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해명과 진실 공방으로 시간을 끌기보단 대국민 사과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와 안보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챙긴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한 셈이어서 이게 또 역시 검찰 수사에 지침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 추천 특별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박근혜 정부 4년의 국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브리핑 명목으로 수사 중 알게 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누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사나 재판 때문에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법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 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문건 등이 담겨 있고 작은 노트 크기에 불과한 소형 기기를 굳이 버리고 갈 이유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직접 사용했다는 아무런 지금 단서도 없는 거를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은 어제 박 사모가 서울역 광장에서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천억 원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8천억 원 거뒀는데 그때 중무원 당시 이해차 총리요. 그런데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이해차 형님, 이해진이라는 사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광장부터 대한문까지 이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MBC가 이러고 있어요. 참담합니다. 네, 근데 네. 여기 나왔던 MBC 기자들 중에 네. 제가 아는 친구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또 비극입니다. 네. 시영 기자들. 옛날에 네. 같이 저랑 일하던 후배들은 다 지금 보도국 아닌 데 가 있거든요. 네. 어디 가 있어요? 2009년인가 그 신영철 그 때 그 왜 사건 때 MBC가 특종을 해가지고 한국 기자상을 한번 탔거든요. 그때 특종해가지고 한국 기자상 탔던 그 기자가 3년 전에 2580인가 있다가 국정원 그 사건을 리포트 네. 하겠다고 네. 이제 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취재를 한 거예요. 네. 못 하겠어요. 그거 네. 항의하다가 잘려가지고 최하 인사 국가 최하 등급을 세 번을 받고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 휴직 중입니다. 이런 사례는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이상이 지금 기자, PD,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한때 MBC 전성기를 이렇게 주도했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다 보도국 밖에 또 마이크를 못 잡고 있고 뭐 스케이트장 관리. 스케이트장 관리. 네. 그 왜 한학수 PD 있잖아요. 네. 네. 황우석 예, 보도로 보면 한학수 PD가 스케이트장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크게 기사도 났었죠. 스케이트장 관리. 돌아가면서 겨울에 MBC 상암동 그 앞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거든요. 그거를 관리를 이제 기자 PD들을 시켜요. 하루씩 돌아가면서. 그런 거 하고 뭐 드라마 센터에서 가서 경비 섰던 친구도 있고. 모욕적이면 관두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근데 네. 조금만 개기면 일단 징계를 때려버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정당 개기면 소송하고. 그렇죠. 네. 소송하고. 그럼 또 소송하면은 또 그것 한 1년 걸립니다. 뭐 1심, 2심, 3심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밖으로 돌리는 거죠. 뭐 또 광고 따오라 그러고 협찬 따오라 그러고.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역시 그래서 빈자리는 아까 이런 이제 제가 모르는 이제 경력 기자들 채용해서 근데 그 경력 기자들을 뽑는데 어떻게 뽑았는지 무슨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진숙 옛날에 이진숙 보도본부장이 시내 모처에서 면접을 봤대는데
뭐 뭔 얘기를 물어봤는지 근데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떨어진 친구가 노동조합에 제보를 한번 했는데 출신이 호남 지역인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 네, 진짜. 뭐 그런 식의 채용이 뭐 비밀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저는 솔직히 이게 누가 이렇게 부탁으로 로비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뭐 해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 예.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정치권 이 로비로 이렇게 연명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MBC를 좌우하는. MBC 뉴스의 시청률이 얼마나 나와요? 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하고 지지율보다 조금 낮습니다. 예. 아, 그래서 조금 낮아요? 예. 나아요? 아니, 낮다고요. 아, 지난주에 3.4% 한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3.4%. 어저께 그 3차 대국민담화 했잖아요. 네. 그게 0.4% 나왔던데. 0.4%. 네. 그러니까 뭐 이 그럴 그도 그럴 것이 원래 그런 거 하면 대통령이나 누가 중요한 뭐 이게 있으면은 보통 한 2, 30분 전부터 예, 네, 특별 방송해 가지고 앵커랑 기자가 나와 가지고 특별 방송을 해야 네. 돼요. 준비를 하면서 뭐 미리 해설도 해 주고 분위기를 띄워 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보거든요. 근데 직전까지 무슨 뭐 어린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저도 못 봤어요. 예. 네. 저도 JTBC 봤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 학업에 전혀 뜻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뉴스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왜냐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MBC를 망가뜨리기 그렇죠. 위한 네. MBC의 그런 임무를 띄고 관심이 없게 아예. 그렇죠. 네. 잊어버리게. 네. KBS도 비슷해요. 네. 제가 KBS, 볼 때는. 근데 KBS는 비슷하게. 조금 난 게 그래도 사장이나 간부들이 조직을 어떤 망가뜨리겠다는 그런 악랄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채 출신들을 끊임없이 채용을 하고 뭐 이제 공사니까 공공기관이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KBS도 심각한 게 예.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게 한때 싸웠다는 거예요. 이명박 때부터 이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이 마치 일제 말기의 지식인들이 변절하는 것처럼 아 이거 오래 갈 것 같아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이 바뀌는 걸 그렇죠. 이 친구는 본 거예요. 지금 보면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언론사들이 갑자기 능력이 출중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안 한 거야. 못하게 만들었지. 그렇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봤으면 진짜 죽었지. 똑같은 일이 계속 그렇죠. 몇십 년째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JTBC 같은 방송사가 한 2억에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작살났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조건은. 후보도 네. 못 되는 거예요, 네. 아예. 네. 기본적으로. 저 정도 자질과 정신 상태로 가지고는. 근데 뭐, TV조선 지금은 막 죽으라 하고 있는데, 후보 시절 형광등 100만 개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식의 공격을 많이 했어요. 파업했던 언론인들한테, 기자 PD들한테 좌파다. 빨갱이다. 뭐, 너무 뻔한 거죠.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듯이. 그러니까 정권을 비판해야 된다. 최순실 보도 이거 우리 특집만 만들어서 합시다. 누가 그러면 너 좌파 아니야? 왜 자꾸 증거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해? 라는 얘기가 KBS, MBC에서 공이 벌어졌던 바로 한 두어 달 전까지.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끄내면 증거부터 가져오라고 그래. MBC는 특히 제일 늦게 특집안을 구성해가지고 한 2, 3주 하다가 접었어요. 취재가 안 되니까. 취재가 네, 안 되니까. 네, 뭐 취재하는 방법을 다 까먹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팀으로 바꿨대요. LCT. LCT 특집안으로 바꿨답니다. 언론만 제대로 돌아가도 이런 꼴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때, 특히 노무현 정권 때는 언론이 못하는 짓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취재하지 못하는 영역이 없었고 그리고 까지 못하는 게 없었고 뭐 대통령도 아무도 안 무서워했으니까. 모든 게 노무현 탓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그게 쉽잖아. 놀이도 되고. 근데 그 사이 불과 7, 8년 사이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변했는지 보세요. 빨리 뒤엎어야 돼 이거. 트라우마가 있어요.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전부 다 MBC, KBS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MB 정권은 광우병 때. 예. 그리고 또 KBS도 문창극 보도 한번 했잖아요. 네. 그게 KBS가 특정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언제 벌어졌냐면
길환영 사장이라고 세월호 때 잘린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유족들이 왜 청와대 항의 방문하고 하는 그 와중에서 사장이 책임지고 잘렸는데 그 사장을 새로 뽑는 사이에 사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때 그 보도가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어떻게 생각했어? 야, 이것들은 틈만 주면 틈만 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저놈들을 완전히 눌러 놔야겠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 한나라당 시절에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2002년 대선 우리가 진 거는 KBS, MBC 방송 때문이다. 방송을 그렇죠. 놓쳐서 우리가 네. 대선에서 졌다. 네. 이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했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또 탄핵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그 TV에서 막 이렇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막 울부짖고 하는 국회 그 장면이 막 나갔잖아요. 그거 당연히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세계 어떤 방송도 그거 중계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장면 내보냈다고 엄청 씹었어요. 그것 때문에 탄핵이 안 됐다고. 예, 예. 제가 제일 최근에 충격을 받았던 얘기가 뭐냐면 후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 달 전에 그 호패산 터널에서 왜 총격 사건 네, 벌어져 가지고 경찰관이 한 명 순직하셨어요. 네. 보통 그런 사건 나면 그 방송사 보도국은 제보 전화가 불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서울 시내에서 총성이 울리는데 전 방송국에 전화해요. 보통 그렇죠. 사람들이. 어, 일단은 전화합니다. 하고 방송사 아, 요새는 뭐 이제 이렇게 SNS로 제보 띄우고 하지만 저희 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안에서 내근하고 있으면 뭐 교통사고 하나만 나고 뭐 불 하나만 나도 전화가 엄청 왔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보 전화가 한 통도 안 왔대요. MBC는. 예. 그 말이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3% 이런 것도 그냥 틀어놓은 거지. 그렇죠. 좀 있으면 연속곡 나오니까. 그게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보통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 무한도전이니 뭐 복면가왕 드라마 이런 거가 이제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MBC를 보시는데 이 공영방송이나 이 어떤 지상파 방송은 스테이션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저는 이제 예능 드라마도 한계가 올 것이다. 아, 그러면은 진짜 MBC는 정말 모든 면에서 뭐 듣보잡 방송이 3류, 4류 방송이 될 위험이 크다. 아, 저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보신명 아깝다. 빨리 가라. 가이 새끼들아. 이게 이제 시민들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저희가 찍은 게 아니고. 저도 몇 개는 봤는데 뭐 아주 오늘은 뭐 제대로 나오네요. 그 MBC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그래서 중계차가 못 오고 중계차를 멀리 대놓고 숨어서 했어요. 네, 중계차를 멀리 대놓고 중계차 안에 있는 장비를 어떤 건물에 올려 보내가지고 거기서 몰래 찍었어요. 그래서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 무너지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나는 잘렸으니까 네? 오히려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남아 있는 분들 중에 그 사실은 파업에 동참했던 분들 많이 남아있거든요. 엉뚱한 부서에 가 있어서. 다 그치? 남아있죠. 예. 네. 그 양반들이 저거 보면 이제 마음 찢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제가 후배들을 만나요. 자주 보는데, 그 후배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제가 지금 개인 자영업을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근데. 스피커를 만드시네. 예. 장사 잘 된다고 해요? 잘 되진 않는데, 뭐,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근데, 네. 선배가 하는 사업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뭐 잘 되면 형님 안 돌아오실 거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건 안 궁금하고요. 근데 그 양반들이 그 이 몇 년 동안 계속 겪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을 겪었대요? 이게 KBS하고 MBC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요. 네. 이제 KBS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 그 시스템은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KBS는 이사회라는 주주가 있고 MBC는 방문진이라는 똑같은 이제 주주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을 청와대가 보냅니다. 일단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 이사장들이 사장을 임명하죠. 네. 물론 사장도 청와대에서 이제 보내지만 네.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KB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인호 교수님 뉴라이트 임자 안 붙여도 돼요. 네, 뭐 MBC는 고용주 씨 네. 그 불임 사건 때 검사했었고 이 악명 높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이런 네. 분들이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좌파다? 그렇죠. 네, 문재인 공산주의자다라고 공산주의자다. 그런 발언으로 좀 유명해졌죠. 그 양반이 얼마 전에 그 우리 저 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이 MBC 요런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게 뉴스가 이렇게 개판된 거에 대해서 사장하고 보도본부장 불러서 따지자 그랬더니 고용주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촛불 집회 보니까 전부 다 민노총하고 그 전교조에서 동원한 거더라. 거기 시민 없더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MBC를 움직이는 거죠. 예. 어떻게 MBC나 KBS가 그런 소위 이제 이사장들이 와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종편 떼찌에서 알바를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잠깐 볼까요? 개헌 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헌 준비와 시급한 국정 과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해명과 진실 공방으로 시간을 끌기보단 대국민 사과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와 안보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민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한 셈이어서 이게 또 역시 검찰 수사에 지침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 추천 특별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박근혜 정부 4년의 국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브리핑 명목으로 수사 중 알게 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누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사나 재판 때문에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법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 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문건 등이 담겨 있고 작은 노트 크기에 불과한 소형 기기를 굳이 버리고 갈 이유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직접 사용했다는 아무런 지금 단서도 없는 거를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볼게요. MBC 안 부끄럽냐? 여기가 손석희 후배야! 이 MBC야! 중계차도 안 갈 거야, 중계차도! 너희가 무슨 소리 들었는지 가서 이야기해! 모두 본부장한테! 백만 선생님 강의실에서 방송 못 내겠다고? 얘야,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아! 니네 살인자, 이 새끼야!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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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빼셨더라! 박대기 이게 꺼져! KBS 물러나라! 너희들 다 언론인이야! 국민들 앞에 나서지 마라! 국민들 앞에 나서지 마! 정부 앞에 붙어 쓰레기 비하는 일은 KBS 이름 날고 밖에 나가고 있는데 내가